자, 보상도선의 색깔이 갈색이며 매우 낮은 온도, 갈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우리가 PR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죠? PR. 그죠? 여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금, 백금, 로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우리말로 적게 되면, 백금, 로듐. 백금, 로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 백금, 로듐의 보상 도선의 색깔은 여기에 금자에다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죠? 금자에다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요거는 우리가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것은 우리가 철 콘스탄탄 됩니다. 이것은 철 콘스탄탄. 철 콘스탄탄.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께서 여기에 철자에다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철로, 그죠? 철로 이렇게 붙이면 철로, 철레일, 그죠? 철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이것은 로자는 노란색을 가리킵니다. 노란색. 보상도선의 색깔이 노란색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CC가 이것이 우리가 갈색이 되는 것이죠. 그죠? CC가 갈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A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이것은 우리가 크로멜, 알루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크로멜, 알루멜, 크로멜, 알루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틀렸습니까? 크로멜, 알루멜. 크로멜, 알루멜. 이거는 우리가 파란 색깔입니다. 이거는 파란 색깔. 맞죠? 그죠? 이거는 파란색. 자, 크로멜, 알루멜. 이거는 우리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뭡니까? 열 전대 온도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PR, IC, CC, CA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CC가 되겠다. 열 전대 온도계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 선을 융착시켜서 거기에다가 온도 차를 주게 되면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제어벽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백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백 효과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온도계, 그죠? 온도를 검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PR 열 전대 같은 경우에는 온도 범위는 0에서 얼마? 0에서 1800도씨까지 우리가 계측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CC라고 하면 콘스탄탄이 되는데 구리 콘스탄탄은 이것은 온도가 측정할 수 있는 온도의 범위가 0에서 1800. 맞는 말입니까? 저 1800도씨. CC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이너스 200에서 400도씨까지 온도를 검출할 수가 있다. 가장 온도 검출할 수 있는 온도 범위가 좁은 것은 CC가 되는 것이고, 온도 범위가 가장 높은 것은 우리가 PR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열 전대 온도계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측정기의 감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죠? 감도가 좋으면 측정 시간은 길어집니다. 감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정확한 것인지 여러 번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 시간은 길어진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죠? 길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감도가 좋으면 측정 범위는 좁아진다. 감도가 좋으면 측정 범위는 좁아진다. 자, 감도가 좋으면 아주 작은 양의 변화를 측정할 수가 있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죠? 이게 3번이 맞는 말이 되겠고. 측정량의 변화를 지시량의 변화로 나누어 준 값을 감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측정량의 변화를 지시량의 변화로 나누어 준 요것을 우리가 적었을 때는, 그죠? 어떻게 됩니까? 요것을 우리가 적게 되면, 우리가 분모분의 분자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측정량의 변화. 측정량의 변화. 자, 이것을 우리가 이퀄 관계라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퀄.
그럼 지시량의 변화, 분모가 지시량의 변화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죠? 지시량의 변화 이렇게 되는데 이말 보면은 지시량의 변화가 분자에 올라가야 될거 아닙니까? 맞죠? 측정량의 변화 분에 지시량의 변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야 우리가 측정기의 감도를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뒤바뀌어야 맞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6번 문제가 되겠죠. 가스 누출 확인 시험지와 금지가스가 옳게 연결된 것은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외운다 했습니까? 일염흑 이렇게 외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 다음에 할로겐 가스는 염소가 할로겐 가스의 대표적인 것이니까 염료청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질청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시질청. 그 다음에 이 알칼리성 가스가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NH3 이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암적청 이렇게 됩니다. 암적청. 암적청. 그러면은 요 일산화탄소는 염화파라디움질을 흑색으로 변색시킨다. 염화파라디움질 아니죠? 그 다음에 염소는 요도와 칼륨 시험지를 청색으로 변색시킨다. 아니죠? 그죠? 시아나수소는 질산 구리 벤젠지를 청색으로 변색시킨다. 틀렸죠? 그 다음에 암적청, 암모니아는 적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청색으로 변색시킨다. 그래서 알칼리성 가스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답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암모니아가 알칼리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모르면 답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쉬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께서 답안을 찾아내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효가스를 흡수액에 흡수시켜. 예, 흡수시켜. 흡수시켜. 예, 흡수시키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가 됩니까? 흡수법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흡수법이다. 가스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흡수법은 햄펠법, 오르자트법, 그 다음에 개켈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햄펠법, 오르자트법, 개켈법, 답은 적정법이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우리가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에 해답은 1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